오락가락 방역 대책과 자화자찬이 부른 4차 대유행.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4차 유행 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더 늘어서 1,300명 안팎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이달 말 국내 1일 확진자 수가 2,100명을 넘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3배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을 12월 12일부터 2주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완화 방침이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백신 접종이 조금씩 늘어나자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접종 완료 시 해외여행 등 방역 완화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6대 소비 쿠폰 등 소비 확산을 위해 돈뿌리기를 하려는 2차 추경 대책도 방역 대책과 엇박자를 내는 신호들입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해온 것과 같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격상은 무엇보다도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또다시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아직도 10%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백신 보릿고개를 넘고 있어서 추가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오락가락 방역 완화로 잘못된 신호를 준 것도 모자라 유일한 대책인 백신 공급마저 실패하고 있으니 이제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코로나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부의 무능에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만 갑니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얄팍한 속내를 가지고 있다면 당장 그 환상을 버리기 바랍니다. 최고의 방역은 백신임을 다시 한번 새기고 정부는 4차 대유행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사활을 걸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